최근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 그런데 아직 일본에서는 개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봉을 할지 안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영화가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이고, 그리고 그 피폭을 맞아 원자폭탄 투하를 추진했던 맨하튼 계획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거장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에서는 일종의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자 의식으로부터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어떤 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한국이나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는 좀처럼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일본 사회 내부에 유일한 피폭국으로서의 일본이라거나 전쟁 피해자로서의, 이거 좀 이상한 말이죠. 어쨌든 전쟁 피해자로서의 일본, 이런 의식들은 일본 내부에서 굉장히 좀 뒤틀린 형태로 프레임화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1970년 이래로 그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5년 주기로 일본인의 피폭 역사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해왔어요. 2015년도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하나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은 원폭 투하라고 하는 이 선택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아니면은 어쩔 수 없었다. 히로시마 지역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가 뭐 41%, 어쩔 수 없었다가 43%, 좀 그렇죠. 일본 전국적인 규모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가 49%, 어쩔 수 없었다가 뭐 40%.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수치가 아닙니다. 이 항목 자체예요. 보시면은 이 항목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의식조사의 어떤 통계적 수치의 의미가 있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지지하냐 하지 않느냐, 배타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지하지 않지만 지지하겠다 같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항목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섞여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었지만 용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조사의 항목을 설정한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용서한다가 돼야 되고, 어쩔 수 없었다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당사자적인 입장인 거죠. 그렇죠? 다른 한편에서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3자적인 입장인 거예요. 아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지, 아니야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뭔가 관전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성과 좀 벗어난 다른 제3자적인 입장에서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조사하는 이 자체가 일본의 원폭 기억의 상황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임에도 당사자성이자 뭔가 제3자성, 이 이상한 게 같이 있고, 스스로의 이런 어정쩡한 입장을 지금 벌써 80년 정도까지 간직해오고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어정쩡해졌을까? 조금 우리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후의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프레임. 이게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시가 된 거는 1953년도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유엔 연설에서였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소련을 향해서 너네가 아무리 핵폭탄 만들어도 우리는 너네 핵폭탄 전부 막아낼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개기지 말고 이런 개발을 하지 말고 평화적 이용이나 좀 우리가 생각해보자,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원자력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만들자, IAEA로 이제 이어지는 구상인 거죠. 무슨 맥락이냐면은 53년도 시점에는 핵탄두를 갖고 있었던 그 국가가 소련하고 미국밖에 없었죠. 근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폭을 떨어뜨려 보고, 그리고 이제 소련과 미국에서 각자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러니까 이거는 사용하면 끝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듭니다. 핵탄두를. 핵무기를 어디다가 수출을 할 수 없잖아요.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죠.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근데 쓸 수 없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원자력을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5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오로지 군사용으로만 순간적으로 핵분열을 시켜서 꽝 하고 폭발력을 만드는 데에만 이제 집중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부산물로 에너지가 엄청 나오게,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이 기술 팔면은 사실 이거는 엄청난 돈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미국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양국 간의 조약을 통해서 원전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이용과 당연히 떼다 뗄 수 없고, 군사적 이용만 할 수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미국의 냉전적인 국제질서의 구상, 핵심적인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였던 거죠. 여기에는 일본의 맥락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1954년도에 미국이 비키니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죠. 그 실험으로 인해서 당시에 비키니섬 주변에서 조업하고 있었던 일본 어선이 피폭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나이고 후쿠리우마루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사실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점령군이 52년까지 그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걸 전부 금지하고 있었어요. 사실 공식적으로 피폭 사실에 대한 어떤 보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인 거죠. 근데 점령 끝나고 있는데 2년 뒤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피폭 사실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4년도에 도쿄의 스기나미쿠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수폭 반대운동이라고 하는 커다란 시민운동이 시작되게 돼요. 그 흐름 속에서 1955년도에 히로시마에서 제1회 원수폭 반대 세계대회 이런 게 열립니다. 미국은 약간 경각심을 가지게 돼요. 이 피폭 사건으로 일본에서 반미 기운이 고조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다급하게 주 일본 미국 대사와 CIA 간의 긴밀한 연락이 이제 이루어져요. 백악관에서는 정보기관을 막 힐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네 어떻게 했길래 지금 저러냐? 이거 반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미국은 대일본 심리전이라고 하는 일본에 대한 심리전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거기서 이제 원자력의 평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전개되는.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게 정착이 되냐 하면, 1955년도 1월 달에 미국의 한 하원의원, 히로시마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폭 피해자를 위한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그걸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은 이제 그 피폭자들만을 위한 병원이 되는데, 원자력 발전은 그 피폭자들을 포함한 인류에 이바지한 일본의 복구에도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줄 거다. 히로시마라고 하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피폭 지역에 피폭 당사자들이고, 당연히 이제 원폭 피해에 대한 시민적인 운동이 굉장히 이제 활발했던 그 히로시마에서는 그 얘기가 일본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안, 이런 게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어떠냐 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1955년도에 일본의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 사장인 쇼리키 마츠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CIA의 에이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해서 원자력의 평화 이용 박람회라고 하는 전시를 일본에 유치를 해요. 원자력은 이제 인류 미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의 사용,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미우리 신문 계열의 라디오, 신문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우선은 도쿄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히로시마에서 어디서 개최했냐 하면은 원폭 기념관에서 이걸 해요. 그게 그로테스크한 일이죠. 아무리 상설전이 아니라 그냥 그 특별전이기도 했지만, 원폭이 비참하고 원자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하자면 인류를 파멸로 이끄느냐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런 내용으로 차있는 그 기념관에 기존 전시를 전부 철거하고 미국에서 들여온 원자력의 평화 이용 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원폭 기억이 이런 방식으로 바꿔치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를 말해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라고 하잖아요. 원자력 평화 이용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그 시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어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 짧은 시기에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 사람들에게 스며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이제 시민운동을 주도했었던 히로시마에서 오랫동안 원폭 피해자들의 구호활동에 거의 전 생애를 바쳤고 원수폭 반대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전 생애를 거쳐서 이제 참여했던 이 지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씁니다. 그냥 다이제스트로 인용을 하자면 원폭, 그러니까 원자력의 전쟁 이용, 결사반대다. 우리는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통해서 일본 그리고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분들의 희생에 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담론이 생겨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원폭 피해자의 희생에 답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평화 이용해야 된다. 이 논리로 말하자면 설득을 당하는 거거든요. 즉 조금 더 간략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피폭당했기 때문에 원자력을 평화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돼.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피폭당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어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원자력을 평화 이용해야 된다는 문장 사이에 엄청난 논리적인 점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피폭을 당했기 때문에 원자력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논리도 가능한 거고 피폭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피폭 당하지 않도록 무기 개발합시다 도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향성이 있는 가운데 피폭국이기 때문에 원자력 평화 이용합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논리가 정치적으로 채택이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논리관계의 필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번영을 지금의 어떤 사회의 상태를 희생자들의 희생에 귀속시킴으로써 빚의 감정, 부채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 거죠. 원폭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 때문에 현재 일본이 있다. 당연히 이거는 피해자의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일본 국민 전체가 이런 희생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합니다. 피폭자를 숭고한 희생 을 한 사람들로 신격화하는 것 이런 논리들이 원자력의 평화 이용과 더불어서 이제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원폭 피해라거나 그런 전쟁이라거나 재해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이에요. 피해자가 있고 어떤 피해 사실들이 있고 규모가 있고 그거에 대한 성실한 조사와 뭐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학문적으로든 바탕을 해서 공동체가 그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태도들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의 논리는 피폭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의 사실로 추상화해버리는 거죠. 일본이 피폭국이 된 거에 책임을 추궁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면밀하게 뭐 따져 여러 가지 학설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산업구조라거나 일본 근대화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제국주의적 침략 이런 것들에 말하자면 하나의 귀결로서 전쟁이 있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피폭자들의 피해라고 하는 것과 마주했을 때 철저하게 비판하고 재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피폭의 경험을 지금 일본의 번영이 있는 하나의 숭고한 희생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경제 번영,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이런 말하자면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회로가 앞서게 된다. 그러면서 그 구조는 그대로 존치해 놓는다라는 거죠. 다 보니까 이게 후쿠시마산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후쿠시마의 경우에도 이제 3.11이 이제 일어나고 뭐 일본 전체 사회가 여러 가지 난리가 났었고 후쿠시마로부터 피폭을 피해서 이제 피난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후쿠시마 응원하자 캠페인 같은 게 있어요. 응원하자 캠페인. 그래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고 먹고 뭐 이런 것들이죠. 후쿠시마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실은 일본 원전의 가장 초창기에 이제 원전이 지어졌던 곳이고 후쿠시마가 워낙 이제 농촌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후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균형 발전 이런 명목으로 이제 가는 거죠. 농어촌 지역에 원전을 집중시키면서 일본 자본주의가 성립됐다 이런 비판들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있어 왔지만 그런 비판들이 점점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상황 속에서 3.11이 이제 터져버린 거. 그랬을 때 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원전을 짓고 이런 데 희생에 힘입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의식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희생의 구조로 일본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지켜져 왔다라면 아니 이거를 그러면 이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전환할 거냐 라는 논의가 사실은 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희생의 구조를 숭고한 희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제의적인 희생으로 치환하면서 이 논의보다도 고마워요 후쿠시마 응원할게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구조는 고스란히 존치시킨 희생에 대한 감사, 추도 이런 마음들만 증폭되는 이거는 원폭 기억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숭고한 희생이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왜 우세하게 됐을까요?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사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것만 갖고는 사실 안 되죠. 이것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물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톰과 마징가 Z가 형상화했던